거고요. 아니, 나이가 들면 외롭고 굉장히 이 세상에 나나 있는 것 같고 이 마지막 불 꺼서 어디서 태울 수 없나. 피어오르시네요? 그렇지. 그 열정이라는 게 더 무섭거든요. 한 몇 도 정도 되시나요? 몇 도? 한 300도?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격하게 누굴 만나고 싶으신가 봐요. 이제 어머님이 남자친구가 생겨서 연애하시는 거는 저희는 찬성이에요. 다만 연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 주위에 눈이 하시는 이렇게 주위에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좋아하시죠. 갑자기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님 하면서 새로운 또 남자가 나타나면 저희는 사실은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. 예. 나이가 연하야지 더 좋지. 나이 드신 분이 누가 수발을 해줘. 아니 근데 젊은 사람이 해주지. 아니 이 연세에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머니가 어머니가 당황한 게 아니잖아요. 원하겠어 그 연하 남자. 어머니 좋아하니까 그 이상의 배경을 원하는 거죠. 아니 그거는 정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싫어요. 어디 열차 여행을 가다가도 혼자 탔을 때 젊은 사람이 타면 희뿌기가 생기고 땀도 덩들고 흔들고 들어오면 갈 때까지 김이세요.